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전의 자유독립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대전자유시민연대가 주관하여 대전의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 카퍼레이드를 벌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4.15 총선 부정을 고발하기 위해 나온 대전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입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전국 투어버스도 오늘 대전 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얼마 전 주미대사라는 자가 워싱턴 한복판에서 한미동맹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라며 탈미 친중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크린 네트워크 참여도 거부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도 파탄났습니다. 아시아판 나토인 쿼드 플러스 참여 대상 국가에서 대한민국만 빠졌습니다. 대만에 선전포고를 한 시진핑 공산당, 핵미사일 열병식을 한 북한과 함께 이제 문재인의 탈미 대한민국도 미 재무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의 대상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38년 전 부산 미문화원을 불지른 자들에 의해 2020년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불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대한민국과 국민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주사파 운동권 집단과 시진핑과 김정은만을 대변하는 이적 정권입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가 중국 공산당을 편들고 있습니까? 시진핑의 줄 선 나라가 중국 몽꾼은 문재인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운동권 집단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침해할 자유를 자기들만의 특권인 양 상표 등록을 하고 기생충처럼 야금야금 대한민국을 잠식해온 전체주의 세력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북한화시키고 중국 공산당의 식민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와 시장이냐, 전체주의 공산독재냐, 미중 문명전쟁에서 대한민국을 120년 전의 조선처럼 망국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고종이 일본의 뇌물에 나라를 팔고 이씨 왕가의 종묘사직을 보존했듯이 21세기 운동권 탈레반들은 오직 자신들만의 권력 헤게모니와 부정 축제를 위해 자유대한민국을 중국, 북한에 팔아먹고 있습니다. 70년 번영을 이끌던 자유해양동맹, 즉 한미동맹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파괴하는 반역정권 추방합시다.